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황교안의 통일열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그런 시각의 가장 큰 원인은 통일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시경제의 구도와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따라오는 걱정입니다. 독일에서는 통일 전에 우리와 같은 통일 대박 준비가 없이 엉겁결에 통일에 이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일 대박 구도의 아래에서는 통일 비용보다 통일 이득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통일 대박 구도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 후 30년 동안이나 매년 국민소득 5.5%에 해당하는 그런 통일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느라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통일 대박 구도를 미리 준비하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일 비용은 매년 GDP의 7%, 10년 정도면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11%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체로 통일은 대박입니다. 먼저 통일 비용인 국민 총생산 7%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2% 정도는 통일 후 군비 지출 축소, 뭐 이런 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 정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장기 저리 차관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는 국채로, 나머지 2%는 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결국 국민들 직접 부담하는 것은 소득 2%를 10년 동안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없애버리는 지출이 아닙니다. 통일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에 따르는 특수 상황에서 남한 측은 11%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운데 2%, 11% 가운데 2%를 떼어내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별도 추가 지출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통일로 북측 지역 경제가 급속 성장, 해 나가는 가운데, 남한의 성장률도 획기적으로 오르게 되고, 그것이 11%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11%는 대략 말씀드리면 추세 성장 3%, 그리고 통일로 인한 병역 의무 변화에 따른 일자리 경제 2.4%, 그리고 북측에 필요한 생산 자본재를 남한에서 생산해서 제공하는 데 따르는 경제 활동의 소득 5.6%입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이익이 11%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니 통일에 따르는 통일 비용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지속되어 오던 그런 분단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부에서 염려한 것처럼 남한 사람 두 사람, 두 가정이 북한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도가 전혀 아닙니다. 남과 북이 모두 경제 성장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북 통일은 경제적인 면에서 남북에 모두 다 같이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니라 오히려 남북이 모두 정말 떼부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남는 장사입니다. 통일 대박 얘기가 나오니까 남측 속셈이 북측 주민을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 사원을 노리고 덤벼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이루고 통일 대박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해서 가게 된다면 남북은 각각 높은 경제 성장률 가운데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대박입니다. 아, 멀게만 느껴졌던 평화통일, 이제 가시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